카드로 두뇌 싸움을 펼치는 브릿지 게임 대회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열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바둑과 체스 등과 함께 세계 3대 두뇌 스포츠 종목 대회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지만 국내에선 아직 생소한데요. 제주에서 관련 대회가 열리면서 브릿지 게임 대중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테이블에 둘러앉은 4명의 선수들이 치열한 숫싸움을 펼칩니다. 52장의 카드를 나누어 모양과 숫자를 조합해 경우의 수를 따지는 브릿지 게임입니다.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인 브릿지는 고령자도 플레이를 할 수 있어 지난 항저우 대회에는 우리나라 70대 국가대표가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새로 배운 뒤로부터 언제 이 나이에 1등, 2등 성적표를 받겠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익사이팅하고 항상 뭐 머리가 깨어있는 기분. 그리고 생활의 활력소. 전 세계에서 4천만 명이 즐기고 있는데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 중국의 덩 샤오핑이 대표적인 브릿지 애호가로 유명합니다. 국내에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됐지만 이제 막 대중화 단계로 브릿지 동호인은 천여 명에 이릅니다. 브릿지는 역사가 200년 정도 됐고 130여 개국에서 4천만 이상이 하고 있는 카드 게임인데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서울 지역에서 여자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런 가운데 처음으로 제주에서 브릿지 대회가 열리면서 동호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를 비롯해 유수 선수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남자분들이 더 카드 만지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접하게만 된다면은 여성분들보다 남자분들한테 더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게임입니다. 아직 국내 스포츠 팬들에게는 생소한 종목이지만 제주에서 처음 열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대중화하는 데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